저는 격투기 그 수련을 좀 하다 보니까 예. 그럼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맞을 때도 맞죠. 있고 그래서 네. 뇌 건강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. PS가 좀 풍부한 음식들은 어떤 게 있나요? PS가 이제 인지질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. 인지질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는데 그게 대두예요. 지금 저는 대두라 그러시는데 머리를 또 맞았다고 하셨는데 네. PS가 콩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. 그럼 이제 콩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시죠. 네. 근데 이 PS가 우리 인체에 유효한 작용을 하려면 최소 양이 있어야 돼요. 그 네. 양이 300mg이거든요. 네. 그런데 PS 300mg을 얻기 위해서는 콩을 무려 15kg을 먹어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왜 10kg와 20kg짜리 쌀 한 푸대 네, 생각만 해도 상상해 가시죠. 그것도 하루에? 하루에? 그럼 콩밥을 몇 그릇을 먹어야 콩밥으로 안 되고요. 15kg인데.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. 네. 그런데 이 PS, 포스파이트딜세린이 뇌에 없으면 치매의 위험이 있고 두뇌세포가 계속 퇴화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나이가 들면 또 문제는 PS가 합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 그 두뇌의 P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. 이 PS를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콩으로 공급할 때가는 콩이 좋은 식품인데요. 사실 콩은 죄가 없는데 콩으로 먹다가 정말 지쳐서 쓰러질 수가 있겠죠. 그러면 PS 섭취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? 네, 일단은 PS가 좋다고는 하지만 일일 권장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mg 정도죠. 그래서 네.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많이 드시면 그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. 300mg요? 아마도 박미 씨가 PS를 지속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셔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. 이게 체내에서 이제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 부족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현명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뇌 활성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도 더 높은 걸로 나타나지 않았나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이 치매 극복의 날이에요. 저도 사실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울컥한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 드렸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. 아, 그렇습니다.